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추어탕을 끓일 때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초피나무 효능 알아보려고 산에 왔습니다. 아, 습해서 그런지 모기가 좀 많네요. 예, 많이 물렸습니다. 뭐 다반사지만 맨날 물려요. 예. 이 초피나무는 우난가의 낙엽 관목으로 높이는 3m에 달합니다. 초피나무 생김새를 살펴보면 이 가지에는 턱 잎이 변한 가시가 마주나요. 그리고 가시는 밑으로 약간 굽습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은 어긋나고요. 홀수 1에 기골 견잎으로 깃털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작은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며 4개에서 7개의 둔한 톱니가 있고 톱니 밑에 선점이 있으며 중앙부에 황록색 무늬가 있고 강한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지방에서는 제피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열매의 껍질을 제피라고 불렀고 시골에서는 고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피나무는 먹으면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요. 얼굴빛이 좋아지고 이 갖가지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피나무는 전국 각지의 산 중턱이나 골짜기, 들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열매 껍질입니다. 초피나무의 생양명은 산초이며, 초피나무는 우난가의 나무로서 9월에서 10월쯤 열매가 익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초피나무의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맵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하며 1회 사용량은 3에서 5g이고 동속약초로는 산초피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초피나무는 조피나무, 천초라고도 합니다. 초피나무의 나뭇가지를 천초목, 씨를 초목이라 하며 초피나무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고 새 잎을 여름에 따서 국에 넣어 먹고 열매는 향미료로 쓰며 씨는 가을에 채취하여 가루를 내서 생선찌개의 조미료로 씁니다. 초피나무를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루 또는 알약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술을 담가서도 쓰고 외상에는 달인물로 씻습니다. 초피나무는 주로 소화 기능을 다스리며 호흡기 질환 또는 위장병증의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구충, 구토, 코가 막혀 숨쉬기가 거북하고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증상과 생식기와 고환이 붓고 아픈 병증, 소화가 안 되는 증상, 진통, 치통, 습기로 인해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증상, 기침과 가래 등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초피나무는 배변을 좋게 해주며 생선독이나 벌레독을 없애고 치통을 가라앉게 해주며 성기능을 높여주고 음낭에 땀이 차는 것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먹으면 얼굴빛이 좋아지고 머리털이 검어지며 눈을 밝아지게 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초피나무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초피나무는 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에는 게라니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게라니올 성분은 소장에서 장의 운동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또한 초피나무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배가 아픈 증상이나 설사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요. 대머리 있잖아요. 대머리에는 그 초피나무 잎을 이 짓지어서 붙이면
신기하게도 머리카락이 난다고 합니다. 아, 진정한 민간요법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로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 난다고. 뭐 진짜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한번 초피 잎을 찍어가지고 한번 발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초피나무는 두통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는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두통 및 불면증에 치료 약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피나무의 열매를 베개 속에 넣고 잠을 자면 두통이나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코가 막히고 이렇게 냄새 너무 많은데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초피가 좀 향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코가 빵빵이 잘못 자는데 코가 떨어지고 하면 잠을 잘하겠죠.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리모넨 성분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피나무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음기로 인한 냉증을 완화시켜주어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 초피 열매 있잖아요. 네. 열매를 가루내어서 물에 타먹으면요. 응. 천식이 좋다고 해서 예로부터 천식의 최고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오. 천식에는 초피가루를, 열매를 이제 가루내어서 물에 타먹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아, 예. 천식 있는 분들은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네. 비염에도 좋은 것 같으니까, 네. 비염이나 천식이나 뭐 어차피 다뭐코 쪽으로 연결된 거니까, 그렇죠. 예. 초피나무는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해충을 없애는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는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어느 의학자는 초피나무가 에이즈균을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정도로 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해서 진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효능이 있는 초피나무는 식중독균과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을 억제시켜주고 연쇄상구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구균, 이질균 등의 유해균을 억제해주고 해충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해충을 없애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요. 구충 효과도 있으므로 이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 발생한 기침 치료에도 탁월하답니다. 네. 어차피 기침도 뭐 감기도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럼요. 다 세균 죽이는 거죠, 뭐. 네. 초피나무는 타박상 및 근육통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초피나무의 잎이 붙은 연한 가지를 잘라 그늘에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어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섞어서 화장크림처럼 만들어 붙이면 동상이나 타박상, 허리부터 다리까지 나타나는 통증과 근육통, 종기 등에 좋습니다. 이외에도 초피나무에 잎을 짓지어 붙이면 머리털이 검어지고 머리카락이 나는 효능이 있고 여성의 자궁출혈과 자궁염에는 초피 열매를 볶아 가루로 만들어 한 번에 조금씩 술로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초피가루를 오랫동안 먹으면 시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으며 여름에는 더위를 타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타지 않게 해주며 몸이 허약할 때 열매 껍질과 좁쌀을 갈아 죽을 써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면역 향상이 좋으니까 환자분한테 그렇게 좀 건강식이나 뭐 이렇게 좀 그게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초피나무 사용 방법입니다. 초피나무는 이른 봄에 어린 잎을 따서 간장이나 고추장에 장아찌를 담가서 먹기도 하지만 어린 잎을 된장으로 전을 부쳐 된장떡을 해 먹어도 좋습니다. 또한 초피나무는 차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초피나무 차는
말린 초피나무 8g을 1리터의 물에 넣고 중불로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채취한 초피나무 열매는 잘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추어탕이나 장어탕 같은 탕에 조금씩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피나무를 약으로 쓸 때는 열매 속을 추려내고 열매의 껍질만 사용합니다. 저는 열매 속을 쓰는 줄 알았더니 껍질을 사용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껍질이 아주 향기가 좋은가 봐요. 껍질이. 예. 네, 맞아요. 이런 초피나무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이가 시리고 아파서 차가운 것도 못 마시고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양치질을 할 때도 미지근한 물로 온도를 맞춰야 할 정도로 좋지 않아서 치과에 수없이 다녔지만 이 뿌리가 썩지 않아서 신경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인사돌을 먹으니 먹으면 안 아프고 안 먹으면 아프고 평생 인사돌만 먹을 수 없어서 옥수수 속대도 사용해 봤다 합니다. 물론 옥수수 속대도 효과는 있었지만 제피를 알게 되어 제피 열매를 사다가 소주 두 병을 냄비에 넣고 끓인 후 산초를 넣고 2시간 정도 우려나게 한후참이 소주랑 초피는 같이 끓이면 안 된답니다. 끓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우려내야 되는군요. 끓여서 거기다가 이제 넣고 2시간 정도 우린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물로 입안에 머금고 가글을 하는데 가능한 오래 머금고 있다 뱉는 방법으로 한번할때 6번 정도 입안을 헹구고 난후 바로 통증이 사라졌고 풍치도 없어졌다 아, 합니다. 그래요. 아, 저는 이 뿌리가 썩지 않으면 신경치료가 안 되나요? 이 뿌리가 써야 되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 치과에서 이 사례자분이 사례자분이 하시는군요. 그렇게 했대요. 이가 썩지 않으면 신경치료가 안 되는군요. 보니까 너무 부어있는 상태인가 봐요. 보니까 그렇죠. 부어있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초피나무가 이 세균이 번식한 것과 이 통증이 좋아서 빨리 치통을 빨리 가라앉혀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순교 엄마가 아까쯤에 제피라고 했는데 초피나무를 제피나 젠피라고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요. 예. 네. 이런 초피나무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초피나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따뜻한 분들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딱히 부작용이 없네요. 예, 네. 보니까 아, 저기 초피나무와 이 산초나무는 이 사촌지간으로 생긴 모양이 많이 비슷한데요. 초피나무와 산초나무 쉽게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초피나무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가시가 마주나요. 마주나지만 산초나무는 어긋나게 납니다. 가시가 어긋나게 나요. 예, 그리고 초피는 잎맥이 뚜렷하고 잎 가장자리가 둔한 톱니가 있고 좀 어돌토돌합니다. 하지만 이제 산초는 잎맥이 흐리다고 잎 가장자리가 톱니가 거의 없고 밋밋합니다. 이두 가지로 쉽게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를 구별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어려우면 그냥 가시만 봐도 돼요. 마주나 있으면은 초피, 어긋나 있으면은 산초. 그런 식으로 알면은 됩니다. 몇번 저도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예. 너무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비슷한데 그 가시하고 입이 생김새가 좀 틀립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입만 밖으로 잘 몰라요. 가시를 보면 네.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자, 이상 초피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